이번에는 지역 국회의원들과 광역단체장들의 재산사항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수십억 원을 가진 자산가가 있는가 하면 투기와는 전혀 관계가 없어 보이는 인사들이 눈에 띄는 등 그야말로 극과 극이었는데요. 시국이 시국인지라 집 한 채만 갖고 있다는 지극히 정상적인 모습이 어느 때보다 돋보이는 것 같습니다. 서울방송센터 김성민 기자입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올해 63억 2,600만 원을 재산 신고해 지난해보다 14억 원가량 늘었습니다. 서울 반포동의 아파트 공시가격이 6억 원가량 증가하고 대전 동구의 상가 등을 매도했기 때문입니다. 공주부여 청양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은 72억 8,288만 원으로 서울 압구정동 아파트가 6억 원 이상 올랐습니다. 서산태안 국민의힘 성일정 의원은 재산 변동폭이 가장 컸습니다. 고 송한종 경남기업 회장의 동생인 성 의원은 76억 7,955만 원을 신고해 지역 의원 중 재산이 가장 많았지만 보유하고 있던 비상장 주식이 저평가되면서 132억 7,544만 원이 감소했습니다. 천안감 민주당 문진석 의원은 보유 주식을 백지 신탁하면서 40억 원이 줄어든 24억 원을 신고했습니다. 이번 재산 공개에선 20명의 국회의원 중 8명이 본인이나 배우자 명의로 수도권의 아파트나 상가, 주택 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반면 대전 동구 민주당 장철민, 아산을 민주당 강훈식, 논산 계룡 금산 민주당 김정민 의원 등은 재산이 4억 원대로 집 한 채와 예금 등을 보유했습니다. 양승조 충남지사 역시 22년 동안 보유한 천안의 아파트 한 채뿐이었습니다. 변호사 출신으로 사선 국회의원을 지냈지만 예금 등 5억 390만 원으로 전국 광역단체장 중 가장 재산이 적었습니다. 허태정 대전시장도 배우자 명의의 대전 아파트 한 채와 예금 등 5억 4,630만 원을 신고해 양지사에 이어 끝에서 두 번째입니다. 광역단체장 상당수가 서울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었지만 두 사람은 예외였습니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32억 5,510만 원을 신고하면서 광역단체장 중 가장 많았고 최근엔 과천 아파트를 아들에게 증여해 재산이 8억 원가량 줄었습니다. TJB 김성민입니다.